안녕하세요. 채널A 송영주입니다. 벌써 만추의 계절 11월로 접어들어 캠퍼스가 가을 정취로 가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학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의 대표적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QS사의 QS아시아에서 주관한 QS 애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QS 애플 컨퍼런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박람회로 48개국 200억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양대, 동국대, 인하대 등 국내 7개 대학과 싱가포르 난양공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중국 길림대 등 총 55개 대학의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행사 기간 동안 국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QS 애플 캠퍼스 투어는 QS 애플 컨퍼런스의 사전 행사로 기획된 투어로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한양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하여 각 대학과 국제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대학은 환영회를 통해 이슬람 캘리그래피, 신의 목소리를 보다 전시가 진행된 박물관과 에이스랩 등을 중심으로 투어 참가자들에게 우리 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29일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한양학업상 시상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 151명과 50여 명의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까지 약 2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3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한양학업상은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상위 1%,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한양학업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시상이 끝난 후 임덕호 총장은 참석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의 올해 성과 및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양학업상과 감사장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각 단과대별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명예교수 초청 행사가 총동문회관 6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을 빛내고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명예교수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명예교수 120여 명과 서울 및 에리카 캠퍼스 학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임덕호 총장은 우리 대학의 2013년 주요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뒤이어 오찬과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단풍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등산과 함께 완연한 가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한양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H 위클리 뉴스였습니다.